봉인아물이 입맛 잡는 귀신은 맞아요. 네. 근데 단점이 딱 네. 하나가 있다면 가격이 비쌉니다. 비쌌죠? 근데 네.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. 명이나물 하면 울릉도가 딱 떠오르는데 울릉도에서 1년에 딱 한 철, 한 달만 채취할 수 있는데 누구나 네. 아니 우리가 뭐 저랑 네. 둘이 가가지고 채취한다 그렇죠. 이거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허가 받은 예. 사람만 채취할 수 있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울릉도 100%. 네. 거기에 울릉도 농협에서 보증. 수매 예. 품질 보증해드리죠. 심지어 이거 어디서 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? 그럼요. 울릉도에서 아예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. 그렇죠. 신선한 상태에서 그대로 절이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. 그 갓 채취한 그 산나물, 명이나물의 네. 향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이게 네. 한 해에 금방 퇴치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을 때까지가 한 최소 몇 년은 걸려요. 그래서 더 귀하고 네. 낭떠러지 같은 굉장히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게 밥도둑. 밥도둑이죠. 밥도둑. 밥만 있으면 됩니다, 이건. 그렇죠. 예.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밥만 이렇게 싹 준비하시면 이 명이나물이 귀한 게요. 예. 아무데나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귀한 한정식집? 한정식집. 비싼데. 비싼데. 아니면 고깃집도 돼지고기집은 잘 없죠. 삼겹살집은 없고 네. 비싼 소고기집? 비싼 소고기집. 네. 그런데 네. 가면 접시가 허옇게 드러나 이렇게 많이도 안 줘요. 안 주죠. 한 두 장, 석 장 놔두고 예. 나중에 더 주세요. 그럼 이거 추가 비용 내셔야 돼요. 돈도 받죠. 아마 그런 예.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. 이거는 예. 이렇게 쌈싸 입이 넓죠. 이렇게 쌈싸듯이 이렇게 쌈을 싹 싸서 이렇게 드시면 네. 달아났던 입맛이 드시고 싶으시죠? 아, 다 저녁 때 너무 죄송합니다. 갓 지은 쌀밥에다가 명이나물 한 장 올려가지고 그냥. 알싸한 맛 있잖아요. 그 산나물이 주는 돌아왔어. 입맛이 돌아옵니다. 예.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일단 썰어주세요. 부드럽고 매끈한데 네. 씹는 질감은 있어. 씹는 질감이 있어. 거기다가 예. 새콤하고 달콤해요. 여기다가 네. 요거는 또 고기 한 덩어리 주세요. 네. 이렇게 보통은 이제 삼겹살 밥하고도 어울리는데 네. 삼겹살하고도 이렇게 어울리거든요. 기가 막히죠. 근데 이렇게 해서 예. 드시면 예. 삼겹살이 어때요? 네. 기름기가 있어서 느끼느끼 하잖아요. 잡아주죠. 그 기름기를 예. 확 또 잡아주니까 네. 어머 카메라보다 먼저 올라가면 어떡해.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. 지금 마음이 급하고. 아무리 급해도 입에 그렇지. 들어갑니다. 잘 보세요. 요 명이나물이 고기에 싸서 침샘 폭발 쫙. 저는 희한하게 쓰러진다. 기가 막히네요, 진짜. 기가 막혀요. 정말.